강유정 파트너가 포착한 이슈는 어떤 내용인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의료 파업에도 불구하고 주요 제품 판매 호조에 2분기 실적 방어에 성공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미국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모두 약가 인하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확대될 수밖에 없고 연내 미국 생물보안법이 통과된다면 중국 기업 리스크로 시장의 20%가량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 이 돌파구를 잘 뚫어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포착한 이슈는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제약 바이오가 그나마 시장에서 버텨주고 또 그나마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섹터로 업종으로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 자, 계속해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많다고 보여지는데요. 하반기 이제 모멘텀을 한 세 가지 정도 포인트를 잡아보자면 일단은 생물보안법 통과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살아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또 학회 일정이 또 하반기에 다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약바이오 섹터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시점에서는 또 학회 관련 이슈들도 충분히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국내 이제 제약 기업들이 계속해서 실적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또 실적에 대한 그 개선 기대감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이런 세 가지 정도의 키워드만 잡아도 충분히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근데 그러면 생물보안법 첫 번째 뭐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생물보안법 같은 경우에는 이번 바이든 정권, 바이든 정부에서 어쨌든 추진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또 생각해봐야 되는 게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이 생물보안법에 대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이나 아니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오 관련된 그 전에 추진했던 정책 같은 거 어떻게 저희가 좀 믹스해서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생물보안법 같은 경우에는요, 그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를 해서 초당 법안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연내 통과 가능성이 바이든 정부 때 어떻게 보면 실적을 하나라도 더 올리기 위해서 빠르게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사실 이제 시행되게 된다면 2032년도부터 시행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시차를 좀 장기간 두고서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에 있어서 제약 바이오에 있어서 좀 차이점이라고 본다면 약가 인하에 대한 관점이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약값을 무조건 낮춰라. 직접적으로 지금 협상을 타게 하고 있고요. 만약에 약가 인하를 하지 않으면은 페널티를 주거나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바이오시밀러나 좀 우회적으로 경쟁을 조금 더 촉진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정책을 펼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약간 인하에 대한 부분들도 바이든 행정부 때 직접적인 그런 이제 방식보다는 간접적으로 만약에 약가를 인하한 제약 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오히려 우리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신약 개발 기업 같은 경우 는 미국 시장에 진출하면 약값을 조금이라도 더 높게 받으면은 실적이 더 좋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오히려 신약 개발하는 기업에 있어서는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학회 관련 이슈들도 살펴보면요. 이제 다가오는 9월 달에 세계 3대 암학회라고 볼 수 있는 유럽 종양학회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게 될 예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도 이제 성과를 공개를 하게 되겠죠. 참고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유한양행이 여기 유럽 종양학회 다녀왔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최근 주가 움직임 보면은 신고가 움직임 지금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참여 기업들 뭐가 있는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주요 지금 제약 바이오 기업들 뭐 대표적으로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유한양행도 말씀드렸지만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 피아 주사 제형 글로벌 임상 3상이 이제 하반기 중에 끝날 예정이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HLB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재심사가 9월에서 10월 중에 진행이 될 예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굵직한 기업들의 이런 대규모 이벤트가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제약 바이오 그 업종 단에서도 분위기를 좀 되살릴 가능성이 높고요. 이뿐만 아니라 셀트리온이나 주식 녹십자, 휴젤, SK바이오팜 역시도 하반기 실적이 긍정적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 하반기 모멘텀 긍정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상황 봤습니다. 미국의 대선과 연관해서도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그럼 최근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 주가 흐름 어떨지 고은별 앵커가 정리했으니까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네,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들 최근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제약 바이오 그 섹터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건 역시나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입니다. 어제도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대봉 LS 같은 경우에는 22%가량 강세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대형주 가운데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장을 마치고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3천억 원가량으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매출액도 1조 원에 근접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 꾸준하게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요. 이달에만 주가가 15%가량 상승했는데 어제는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셀티로는 어제 2%가량 하락하면서 한 걸음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났지만 역시나 분기 매출이 8천억 원가량을 기록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달 들어 추세를 보게 됐을 때는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가운데 가장 큰 상승을 보여줬던 건 알테오젠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8%에 가까운 강한 탄력이 나왔고요. 역시나 제형 변경에 대한 기술력 꾸준하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중소형단에서는 유틸렉스 보겠습니다. 유틸렉스가 6거래일간 무려 60%, 50%에 가까운 강한 주가의 상승을 꾸준하게 그렸다가 어제 좀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고형암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데요. 9월에 진행되는 유럽 종양학회 초록이 채택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매기세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 기술 수출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있으면 매수세는 유의미하게 유입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엄선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확인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뭐 최근에 뭐 임상이라든지 마일스톤이라든지 해외 쪽에서 이야기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여전히 추세 깨지지 않고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면 자, 강유정 파트너님은 지금 어떤 제약바이오 보세요? 일단 저는 제약바이오 중에서 유일하게 계속 좀 중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기업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인데요. 오늘은 네. 셀트리온을 한번 네, 가져와 봤습니다. 셀트리온 근데 주가가 너무 안 가요. 오히려 지금 구간이 매집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올 초에도 한번 주가가 상승세가 높이 나왔었는데 합병 이후로 이제 주가 올라가고 나서 지금 조정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연말 연초, 그러니까 내년 연초까지 관련 또 모멘텀이 좀 크게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다. 뭐죠? 지주사가 현재 나스닥 상장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대형 외국인 자금들이 이제 들어올 가능성 높은데 지금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니까 오히려 기관 쪽에서 계속해서 순매수가 연달아서 지금 쭉 들어와주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네. 부분을 차치하고서라도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멘텀이 굉장히 많습니다. 셀트리온 하면 이제 바이오시밀러 전문 기업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지금 올해 상반기 말까지 지금 바이오시밀러 허가 개수가 한국이 지금 12개입니다. 1위 미국이 24개인데 지금 스위스랑 독일 같은 경우에는 5~6개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도 바이오 시밀러 이제 강국으로서 계속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이 셀트리온이 지금 FDA 허가받은 바이오 시밀러만 하더라도 지금 5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파이프라인 한 5개 정도는 일단 쥐고 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품목허가 지금 대기 중인 바이오 시밀러도 몇 가지 있는데요. 알레르기 질환 같은 경우에는 졸레어, 안과질환은 아일리아,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악템라나 골다공증 치료제 프롤리아 이런 이제 치료제들이 지금 글로벌 블록버스터 제품들 지금 미국에서 허가 신청 맞춰 놓은 상태이거나 네. 지금 품목허가 절차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포트폴리오는 다변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셀트리온 실적에 대한 부분도 지금 실적이 또 중요한 장세잖아요. 그쵸. 그래서 보면은 정말 가시적인 매출 성과를 내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2016년도까지만 해도 이 셀트리온의 매출 실적은 1조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2024년도 예상 컨센서스 보시면 올해 매출이 3조 5천억 원대로 지금
기록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진펜트라 같은 경우 하반기부터 매출 실적이 잡히기 시작할 거거든요. 지금 이 상반기 말부터 진펜트라 관련해서 보험 환급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실적이 좀 추가적으로 더 붙는다라고 친다면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 네.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셀트리온 쪽에서 송도의 3공장 지금 짓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1공장, 2공장, 3공장 하면 생산 능력만 해도 25만 리터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파이프라인도 다수 대거 대기 중에 있기 때문에 다품종 소량 생산에 특화된 이런 공장이 지어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네. 메리트가 높다고 예,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셀트리온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뭐 나스닥 상장 검토 이야기 뭐 올해 초에 나왔었는데 아직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되겠고 실적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서용호 차장님은 어떤 종목 보세요? 뭐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아, 예. 네, 좀 뽑아왔는데요. 오늘 두 분이 아주 네. 맞춰 오신 거 아니죠? 아, 지금 뭐 시장 상황에서 그래도 좀 안정적이면서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가 특히나 이제 최근에 좀 이미 시세가 좀 7월 달부터 시세가 늘어오기 시작했는데 뭐 여전히 좀 추가 상승 기대감은 좀 놓여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부분들은 네. CDO 쪽인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CMO 쪽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개발을 해주는 CDO에 대한 사업 확대가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좀 놓고 있고요. 최근 뭐 디벨로픽 3.0을 발표를 하면서 CDO에 대한 시장 성장 기대감들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CDO 쪽에 이제 경쟁사라고 한다라면 우시바이오로직스라고 해서 중국 기업이 있는데 그렇죠. 생물보안법에 대한 피해가 가장 심할 거고요.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전망들도 나온 상황에서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뭐 투자를 안 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근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글로벌 제약사의 상위 20개 중에 16개를 고객을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최근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주고 있고 7월 달 들어서부터 특히나 외국인들이 굉장히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것 때문에 시세가 더 나온 부분이 있고 박스권 상단에 놓여 있지만 이 자리에서 꺾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좀 시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박스권 상단에 대한 돌파가 좀 하반기에는 시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오히려 박스권 상단부터 조정받는 시기에서부터는 모아가시는 전략도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제약바이오,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 삼바와 셀트리온을 이렇게 또 공교롭게 함께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셀트리온 어쨌든 박스권에 좀 갇혀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여기서 좀 매수해봐도 좋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서용호 차장님 지금 박스권 상단인데 요거 한번 돌파해볼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또 실적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올지 기대해보겠고 최근에 바이오 에피스 기반으로 해서 뭐 수주나 이런 계약 이야기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함께 오늘 실적 발표까지 집중해서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슈레이더로 종목과 전략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